카테게이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카테게이치는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CFRP 리사이클링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강화 플라스틱에 함침이 되어 있는 고가의 이제 탄소 소재를 다시 환원을 시켜서 밸류체인에 얻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으로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레저 쪽에서도 이미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들이 쓰이고 있는 건데요. 테니스 라켓이랄지 낚싯대랄지 이런 류의 스포츠 산업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요. 또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경량화 소재로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CFRP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산업 전반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가 이미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그 CFRP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 생산 현장에서 나오는 스크랩이랄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라이프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제품들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탄소섬유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소섬유를 회수를 해서 다시 자동차나 우주항공 쪽에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스포츠 레저 아니면 토목 건설 쪽에 다시 탄소섬유를 다시 공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디자인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했던 게 신발 소재 부품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이 탄소섬유를 접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탄소섬유 복합 소재 리사이클링 사업을 이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 에폭시를 녹이는 기술, 케미컬을 통해서 녹이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 그거를 사업화까지 이끌어서 이 케미컬 방식의 특징 자체가 경화시켰던 에폭시를 완벽하게 이제 벗겨내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탄소섬유의 물성 자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가장 부합된 그런 기술이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 이제 투자사들을 저희가 이제 접촉하고 회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 성격과 맞는 또 진행을 시킬 수 있는 투자사와 매칭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쿠켓데이가 다른 개별적으로 움직여서 만나는 것과는 다른 입장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테게이치는 기술 이전을 받고 이 CFRP 리사이클링 새롭게 열리고 있는 블루오션의 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을 놓고서 준비를 했던 기존의 기업들이 새롭게 높아진 환경 기준에 맞추질 못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카테게이치의 케미컬 방식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저희가 리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적절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러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 설비까지도 맞춰진 상황에서 지금 요청이 되고 있는 해외 글로벌 오더까지도 저희가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스케일업 투자를 같이 진행을 해주신다 그러면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저희가 단연코 카테게이치가 글로벌 리딩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바 투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테이지 사업 단계에 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카테게이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스케일업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이번에 참여를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